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지껏 방치되고 있는 시설 짚어보고요. 환경단체들이 불법 훼손된 완주 신흥계곡의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1인 가구가 3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령자 1인 가구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존엄사법인 연명의료 결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금 세계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전북이 여러모로 순환을 겪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 남아있는 시설물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작년 잼버리 이제 축제 대회가 있었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잼버리 기간에 회의 공간으로 쓰였던 다목적 회의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쓰임새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두 달 정도 농산물 판매센터로 조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또 다른 목적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고 이 지금 한 해 유지비만 3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운영자를 좀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원래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청소년 수련의 메카로 삼겠다면서 넓게 부지를 확보하고 활용 계획도 당초에 뭐 세워두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지만 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뒤 이 축구장 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이 광활한 대지에는 지금 온통 잡초뿐입니다. 이 잼버리 파행으로 이제 따른 어떤 좀 정치권의 내탁 공방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청소년들의 좀 꿈과 희망이 됐었던 잼버리 이제 새만금 부지가 하루가 다르게 좀 허 벌판으로 지금 변화가고 있고요. 잼버리 전에도 이렇게 국제 행사 같은 것을 치른 뒤에 이 시설이 이 돈 먹는 하마로 그냥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런 좀 사태가 발생한 것을 보면 어떤 당시에 좀 사업의 타당성과 시설물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한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특히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의 경우는 뭐 시설 건립비에만 400억 원이 투자됐고요. 자, 향후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시설의 구체적인 쓰임새가 뭐 아직도 뭐 정해지지 않고 있죠. 네, 뭐 말씀하신 이 글로벌 리더 센터는 총 이제 건물이 3층 규모의 이제 대형 건물입니다. 뭐 잼버리 대회 기간에는 의료 센터로 좀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또 지금 마찬가지로 또 1년 동안 아무런 좀 방치 사용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요. 뭐 원래 당시에는 어떤 뭐 전시 체험 시설이나 오토 캠핑장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대회가 끝난 지 최근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좀 완공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 건물을 어디에 쓸지를 좀 갈피를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대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북 자치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당초 전북 자치도와 이 여가부에서는 이 부지에 대규모 이제 복합 테마파크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수련원 등으로 좀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대회 자체가 파행으로 끝나다 보니 현재로서는 또 어떤 사업도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하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 규명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잼버리 사태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이 감사원에서는 지금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늑장 감사 탓에 이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책 마련도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완주군 경천면에 있는 신흥계곡은 경관위 수리하기로 이름이 난 곳인데요. 2년 전에 한 종교재단이 불법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어찌 된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2022년 7월 9일에 이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라는 어떤 사찰이 있습니다. 이 사찰 소유의 이제 어떤 한 신도나 어떤 위임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 그에 있는 어떤 이 계곡의 산비탈을 10m 넘게 좀 깎아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계곡 물길도 좀 변하게 됐고요. 좀 자갈도 어떤 좀 아무렇게나 좀 쌓여 있고 이런 사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 계곡으로 인해서 이번 홍수 때 이 경천면 하류 마을의 피해가 컸다라는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지난 7월 30일 어떤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갖고서 이 경천면 신흥계곡 최상류 도라지밭 불법 개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마을 하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당시 환경단체에 제보가 있었고 완주군 당국이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복구 명령도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사는 계속됐고요. 행정집행을 통한 강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당시 이 완주군 시민단체에서 이 불법 계곡을 이제 어떤 공사를 하는 이 현장을 발견하고 바로 완주군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측에서도 이제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즉각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고 이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요. 이 실제로는 7차례나 완주군 측에서는 이 현장에 그 개고장을 7번이나 좀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사는 한 달 가까이 좀 계속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이런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제 이제 복구도 좀 고려를 했지만 이제 고려만 했을 뿐 실제로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와 좀 법조계에서는 좀 완주군에서 너무 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산비탈이나 계곡을 난개발했을 때 또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까지도 이제 원상 복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좀 이번 홍수에도 좀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뭐 지난 홍수 피해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이 완주군 경천면 일대에 약 330mm 정도의 폭우가 좀 내렸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반이 좀 약해진 곳이 생겨서 있었고 또 이 불법 절개제 토석이 좀 쌓인 상태다 보니까는 이 계곡에 이제 호안과 진입로가 좀 유실되었고 그 아래에 있는 구제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그 구제마을에 이제 토사가 이제 쏟아져 내리는 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도 이제 아무래도 물을 담을 수 있는 좀 용량도 좀 줄어들고 토사가 이제 밀려다 보니까 농경지가 좀 침해되고 이제 이런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구가 되고 있지 않는다면은 내년에 홍수가 또 발생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좀 피해가 예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환경단체들 신흥계곡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뭐 걷기 행사라든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해당 사찰에서는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7일 이제 신흥계곡 원상복구를 위한 이 걷기 행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찰에서는 어떤 맞불 집회로 좀 환경 집회를 또 서로 내어가지고 또 양측에서 좀 대립하는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 측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 가천리 마을 주민이 통행로를 거대한 바위로 막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싶어도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모든 공사는 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고 완주군과 이 시민단체에서 좀 사실과 다른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결국에는 완주군 측에서 이런 갈등 사항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도내 1인 가구가 3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통계청은 1년에 한 번씩 뭐 인구 주택 총 조사를 실시를 해서 인구와 이제 주택에 관한 여러 가지 좀 통계를 내는데요. 이중 이제 화두가 1인 가구의 좀 증가
여세가 계속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전국의 1인 가구가 25%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내 가정 중에 한 가구는 뭐 1인 가구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올해 1인 가구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35.5%가 나왔고요. 특히 이번 조사 결과 1인 가구의 비율이 좀 전북은 37.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이제 것들의 또 특징이 이런 1인 가구 중에 특히나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행자인 가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 독거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넘기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1인 가구의 3분의 1가량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다.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13가구가 고령자 혼자 산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통계 어떤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전북 지역 내 고령자 1인 가구를 살펴보면은 10만 6천 가구로 좀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5%고요. 이 전남의 15.5%, 그리고 경북이 같은 13.5%로 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100가구 중에 13가구는 고령자가 혼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독거노인의 1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좀 원인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노인 자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북의 이제 인구가 지금 171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 41만, 약 24%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초고령화 이제 노인 사회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혼이 줄고 또 고령화로 또 수명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좀 1인 가구는 좀 계속 좀 앞으로도 증가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고령자 1인 가구 고비율은 돌봄이나 고독사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고령 인구 중 1인 가구가 이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뭐 노후 빈곤이나 일자리 문제, 또 돌봄 문제, 고독사 이런 좀 사회 문제가 퍼질 것이라는 좀 우려가 많습니다. 또 의료 비용의 증가와 뭐 노령연금이나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미리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 돌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이 고독사 위험자 분들에 대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좀 안부를 좀 수시로 좀 확인을 한다던가 뭐 생활 개선을 좀 지원한다던가 이런 이제 고독사 예방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이 좀 한정되다 보니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 뭐 우리 동네 삼촌 돌보미로 위촉도 하고 좀 확인도 하고는 있지만 뭐 집배원의 주된 업무가 이런 것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앞서서 좀 나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분들이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거 이제 노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좀 다양한 수요를 좀 맞춰갈 수 있는 좀 일자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전북도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법, 웰빙만큼이나 웰다잉,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애 막바지에서 환자 본인에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도내에서 15만 명에 달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대영 예수병원 완화의료센터장,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미숙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부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미숙 회장님, 지난 2018년에 한국의 존엄사법인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 일환으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등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법정 문서로 남겨 이행하는 제도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 의사 결정권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으로 2018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지원이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숙 부회장께서 몸담고 있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도지부에서도 뭐 상담을 하고 네. 또 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면 뭐 대신 뭐 등록을 해주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자 상담과 또 등록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소속된 상담사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지부에서 2018년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7년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사는 상담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연명의료 종류, 의향서의 효력, 변경이나 철회 등에 대해서 20여 분 동안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의향서 작성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상담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지원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대영 센터장님, 야 연명의료 결정제가 시행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만 15만 명이 등록을 했는데 자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떤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안락사 또 존엄사 논쟁에서 촉발된 죽음의 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개인의 죽음의 과정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9년 2월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죽음의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에 더욱 이제 사전 연명 의료 결정제가 많이 홍보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죽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를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아직 걸음마 단계고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좀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안락사 존엄사 논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죽음의 과정과 죽음의 질을 개인이 결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이나 그런 과정들의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그런데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고 했을 때 자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의 범위라고 할까요? 뭐 자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환자분들이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소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 특히 말기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치료들이 치료에 도움은 되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환자분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연명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공호흡기라든지 심폐소생술 그리고 말기 암 환자분들에게 투여할 항암치료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좀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승합제라든지 수혈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석도 이제 이런 연명치료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영열 원장님, 뭐 장기간 뭐 사회복지관에서 좀 관장으로서 역임을 하셨고 지금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자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자, 질병에 걸렸을 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폐를 끼치기가 두렵다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난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병원에서 임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자,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걸 보면 임종 선택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는 그 임종 선택권이 자유롭지는 않은 상태고요. 근데 정부가 이제 올해 그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임종 선택권을 조금 더 확장하는 논의를 지금 시작한 상황으로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현행 말기에서 말기 이전으로까지 좀 확장하겠다, 연명의료 부분을. 그 논의가 지금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금 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시스템상에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스템의 결과물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과거에 저희는 죽음을 대부분은 가정에서 다 잘 마무리하고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가정에서의 죽음 자체를 보내드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대부분 다 병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존엄한 죽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이 임종선택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김미숙 회장님,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대 수명이 이제 높아졌지 않습니까? 자, 생을 잘 마감하는 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흔히 이제 웰 다잉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도 웰다잉 논의가 지금 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들이 국회에서도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국회에서는 웰다잉 기본법 또 삶의 마무리 준비 등이 발의되었고요. 연명의료 결정법은 이런 웰다잉에 대한 논의들 중에 가장 먼저 제정되어서 제도화되었는데 우리 기관에서도 2017년부터 웰다잉 지도자 교육 양성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매년 성황리에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112명이 9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7주간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서영렬 원장님,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또 반대하는 분들은 자, 제도가 자칫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자녀들의 선택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뭐 손쉬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어느 부분에서 표현하면 죽음의 계급화를 논할 정도로 실제 이 연명의료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실제 지나친 의료비라든지 그리고 장기간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많이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이 그 장기간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거의 감당할 수 있는 가족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완하면서 가야 될 시스템이다. 단 먼저 연명의료 제도를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논의보다는 사실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준비와 시스템을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선 해야 되고요. 저희가 가까운 일본에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종활활동, 그다음에 사전장례식, 그리고 죽음 준비 카페, 데스 카페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이테크 납골당. 그러니까 납골당이 요즘에 그냥 아파트 같은 건물로 다 둘러버리는 현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묘 친구를 또 사전에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에 가면 무덤을 같이 쓰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사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교류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잘 준비되면서 존엄한 죽음을 나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이 연명의료 선택권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대영 센터장님, 자 현재 외과 전문의이시면서 완화의료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외과 전문의로서 가장 큰 보람은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퇴원하게 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암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많이 보면서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말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돼서 그것으로 임종하게 되는 환자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런 방향과 말기 암 환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돌봄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자분들 병원에 만나면서 어떤 한계를 많이 좀 경험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준비하고 또 연구를 해야 이런 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좀 적절하게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환자분들을 돌보는 가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전인적인 치료고 총체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이런 말기 암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완화 의료에서 뭐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이 임종 전에 상태가 되었을 때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신체적인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서 특별히 암성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통증으로 인해서 잘 드시지 못하고 잘 주무시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심구토라든지 다양한 불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적절한 약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말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상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잘 연구하고 또 준비가 된다면 이런 환자분들을 임종 때까지 아니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가족들과 좀 의미 있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중증 환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의료를 진료를 하시고 계실 텐데 자 그분들의 심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의료 행위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뭐 부담이 크지는 않을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이 느끼는 엄청난 고통은 이제 통증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마약성 진통제, 몰핀이나 펜타닐이라는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마약성 진통제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인 통념상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나 부작용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이걸 오용하게 됐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지만 말기 암 환자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증상들은 마약성 진통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되는 그런 어려운 증상들을 잘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환자분들 증상이 조절되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보내드릴 수 있게 생애 마지막 시간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역할들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생일 파티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애 마지막 생일 파티지만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도 간호 학생들도 저희 이제 실습을 하러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생각들이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호스피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침하고 고통스럽고 막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환자분들이 산책도 하고 가족들과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음악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요법 치료를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간호학생들이 호스피스 완화울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아주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억들을 드리고 이 편안한 가운데서 환자분들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환자분을 편하게 보내드렸다는 그런 안심한 감정 상태로 또 다 나머지 생들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의료적인 행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는 국가에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른 일반 병실에 입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을 할 수가 있고 60일로 국가에서 제한을 해놓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지원금으로 이렇게 적절한 치료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함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미수 회장님, 자, 한 설문조사에서는 존엄 조력사, 의사 조력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았지만 정작 본인에게 의사 조력사를 적용하겠느냐 하면은 답변이 뭐 아주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거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좀 어떤 이제 감정이 좀 이중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직접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그 연명의료를 하시는데 아버지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가셨다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도와드리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서를 쓰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간혹 저희한테 이런 의사 조력사를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인위적인 마무리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을 미리 준비하면서 삶을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의향서가 종이 한 장이지만 존엄한 삶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현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영렬 원장님도 우리 김 회장님 말씀에 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호스피스 의료 행위에 대한 것, 또 죽음에 대한 인식이 뭐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은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인식이 달라진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근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갈수록 늘어나는 돌봄 시스템의 붕괴가 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정 내에서 잘 돌볼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임종을 잘 마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다면 전혀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 우리가 이 돌봄 시스템의 붕괴는 지나친 의료비 문제, 이거를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간병비의 문제 등에 굉장히 돌봄 파산, 간병 파산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의 어르신들이나 질병이나 이런 그 말기 환자가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도 내가 그냥 이 부분은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먹게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특성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게 되고 또 자기가 살아왔던 노후를 잘 즐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잘 즐겨야 된다는 책임감을 굉장히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시는 특성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특성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80%가 넘어서 아 죽음도 결정할 수 있는 의견이 늘었다 이런 걸로만 봐서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의 붕괴를 어떻게 조금 더 회복시킬 거냐. 이제 과거에 호스피스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줄을 하긴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팀들이 같이 하면서 뭔가 가족에게 돌봄을 경감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는 더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함께 존엄한 죽음과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의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병이나 돌봄과 관련한 이제 공적 지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도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 공적 지원이란 부분은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되게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돌봄 문제나 사실 이 부분을 예산 확대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돌봄이나 호스피스 문제는 사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건 이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다라고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분야가 예산을 늘리는 것, 또 여러 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을 유지하는 게 병원의 살림에 대해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준비를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저희의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대영 센터장님. 자, 우리나라에서처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정도의 뭐 소극적인 뭐 존엄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외국에서는 뭐 적극적인 존엄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존엄사 또 적극적으로 이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보고에 의하면 전 국민의 한 4% 정도 되는 상당히 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안락사로 생명을 마감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벨기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허용을 하고 있지만 영국, 이탈리아 나라들은 여전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게 되는 무분별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될 수 있고 특히 의학적인 요인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취약계층 환자분들이나 어떤 장애인 분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를 의료를 하고 있는 외과 의사로서는 그러니까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안락사에 대한 논의도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예, 그 부분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어떻게 사회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여서 예, 이런 어떤 긍정적으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느냐의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질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질, 여러 이제 요인들을 가지고 죽음의 질 지수를 매겨서, 그것에 따라서, 죽음의 질이 좋은 나라들의 순위를 매기는데,
부동의 1위가 영국입니다. 2위가 호주, 3위가 뉴질랜드인데 이런 나라들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을 조금 더 우리가 배워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사회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느냐, 이런 논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양렬 원장님, 그 이대영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 조력사라든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외국의 뭐 사례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조력 존엄사법이 지금 발의됐죠? 예, 예, 예. 매우 좀 논쟁적인 요소라고 현장에서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조력 존엄사가 아니라 조력 자살 방조사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상당한 논쟁이 되는 법안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합니다. 매우 세심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분위기나 문화에서 실제 가족이 그 연명 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또 여러 측면에서 개인보다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보면 이 부분이 윤리적 문제와 충돌될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있고요. 특히 의사분들도 또 전문 의사분들도 이 문제에 매우 위험한 노출을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 속에서 서서히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문제는 이 문제와 연관돼서 매우 위험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의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미숙 회장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가 뭐 나중에 좀 마음이 변해서 또 뭐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일선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등록을 하는데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 시스템에 등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향서를 쓴 이후에 의사가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철회는 방문 철회가 있고요. 온라인에 직접 철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문 철회는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전국 어느 등록 기관이나 이제 상담자의 상담을 받고 상담 후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철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직접 접속을 하여서 정보 포털 나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조회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온라인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 텐데요.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 이 시간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포함해서 우리 토론자들이 오늘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렬 원장님. 네. 여러 논의들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권이 잘 반영된 정책과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당사자 주권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당사자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좋은 환경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을 함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 당사자 주권을 결정하는 데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다양한 문화를 늘릴 수 있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미숙 회장님. 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이제 7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의향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자치도지부는 올해 전라남북도 거점 등록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담사에 대한 교육, 파견,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제도 추진과 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힘쓸 예정이고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조민들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삶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대영 센터장님.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질 지수에서 영국이 부동의 1위인 반면에 최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18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도 일본,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못한 어떤 죽음의 질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조금 더 강화되고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존엄사라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방향보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죽음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삶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는 취지로 도입된 사전의료연명 의향 존엄사법인데요. 그동안 외면해 왔던 죽음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회적인 논의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잘 사는 것만큼이나 존엄하게 죽음을 맞는 것, 그 선택은 자신의 몫이 돼야겠지요. 더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